지금 벤츠 212, W212 차량인데 브레이크 잡을 때 한쪽으로 쏠림이 심하다고 해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. 근데 일단은 시운전 해보니까 차량이 훅훅 쏠리고 뒤에서 소음도 나는데요. 뒤에 리어 멤버를 보면 리어 멤버가 부식이 돼가지고 다 떨어져 나왔어요. 요 부위가 뒤에 뒷바퀴에 텐션 스트럿을 고정하는 부분이라 브레이킹시나 뭐 가속을 할 때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품인데 여기가 지금 다 삭었어요. 이 클라스가 요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현재 요거는 운행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. 위험해서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아요 지금. 이 클라스에 이런